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전 9시 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일요일 날이라서 오늘은 집에서 쉬니까 잠자리에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듯이 이번에는 베트남을 통일한 공산주의자 호지명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말이죠. 호지명이 초상화입니다. 호지명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월남을 보면 말이죠. 베트남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월남이 왜그 공산화가 됐는가? 이거를 참 심각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월남 패망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예전에 6.25 때 상황을 보면 말이죠.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런 애국가 규절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6.25 때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된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6.25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6.25를 소련의 스탈린이가 북한의 김일성을 사죄해 가지고 6.25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은 스탈린이가 북한의 김일성을 시켜 가지고 6.25를 일으켰는데, 6.25를 일으킨 장본인이 스탈린이다 그죠? 근데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유엔에서 안보리 회의가 열린 겁니다. 유엔에서 회의가 열린 거요. 지금 침략을 받은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되느냐, 군대를 파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 회의가 열렸는데 소련이 6.25를 침략한, 대한민국을 침략한 게 소련이잖아요. 근데 그 안보리에서 소련이 기권 행사하고 나온 겁니다. 이게 너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쟁을 일으킨 게 자기인데,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된다, 침략자를 무찔러야 된다, 파병을 하자는 그런 회의가 열렸는데 소련이 거기서 기권을 하고 나온 겁니다. 만일 그때 소련이 기권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은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공산화가 된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전 국토가, 한반도 전체가 다 정말 김정은 장군님이라고 외치면서 사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소련이 멸망하고 러시아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러시아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와 이제 외교 관계도 맺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6.25에 대한 기밀 문서가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내가 그때 왜그 소련이 그 안보리에서 기권을 했냐, 그 내막이 그렇다래요. 소련이 이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붙이려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벌이도록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힘을 빼려고 할 그런 계획을 해서 기권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또 하나 미스터리는 말이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이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했잖아요. 서울을 점령했으면 바로 또 이렇게 남하를 하면서 계속 밀고 내려와야 되는데, 서울을 점령하고 3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게 또 미스터리라고 그러죠. 만약에 그때 서울을 점령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일을 지체하지 말고 바로 남하를 하면서 밀어붙였더라면은 대한민국은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공산화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럼 미국 왜 그럼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지체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속설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6.25 때 당시 그 북한의 부수상을 했던 게 이제 박헌영이거든요. 남로당의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월북해가지고 이제 부수상을 지냈는데 박헌영이가 그 6.25가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김일성이한테 얘기를 했냐면 늘 그랬어요.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다. 우리가 남한을 밀고 내려가서 서울을 점령하면은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날 거다.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타도 김일성 만세로 외치면서 전 인민이 들고 일어날 거다.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다. 이 박헌영이가 그러면서 김일성을 꼬드겼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김일성이가 그 박헌영이 말을 그 믿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진짜 봉기가 일어날 때를 기다리지 않았겠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일을 지체하지 말고 그냥 내려밀었더라면은 미군이 오기 전에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호지명이 이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호지명이 이제 인물 그림인데 호지명이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호지명이는 베트남을 통일했죠. 그런데 우리가 또 베트남 통일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그 교훈으로 새겨야 될 게 뭐냐면은 호지명이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면서도 굉장히 청렴했던 사람입니다. 부패하지 않고 굉장히 청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월남은 이제 자유주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자유주의 국가였었는데 월남에 티우 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티우 쿠엔반 티우인지 하여튼 그래요. 그냥 티우 대통령 하는데 그 티우는 굉장히 부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자금도 많이 모으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부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월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겁니다. 이 공산주의 호지명이는 굉장히 청렴했다. 부패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유 월남은 민주주의 자유 월남 티우는 굉장히 부패하고 썩었다. 이것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부패하고 썩으면요. 공산주의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 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가는 대통령이나 장관 고위급들이 부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패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월남 패망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지명이가 이제 그 호치민이 영어는 그 호치민이라고 돼 있는데 한문은 호지명입니다. 한문 그 1890년에서 1969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지명이라는 사람은 1890년에 태어나 가지고 1969년까지 이제 그 생존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글씨가 지금 흰 글씨가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그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베트남에서는 국부로 추앙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 대통령 월남의 티우를 내쫓고 통일을 한 사람이니까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75년 월맹이 예, 1975년이네요. 1975년 월맹이 월남을 무너뜨리고 무력으로 통일했다. 그리고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서부터 내가 이 호치민에 관해서 리딩을 하겠는데요.
이 자료는 내가 어디서 가지고 온 자료냐면은 이 자료는 어디서 가지고 온 자료냐면은 이것이 그 여러분들 조선일보 있잖아요.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사에서 어떤 또 책을 발행했냐면은 월간 조선이라는 그 책을 다달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종이로 된 책이 없다. 그렇지만 이북이나 스캐너로 종이책을 스캐너로 스캔해 가지고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은 종이책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책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치민에 대한 기록은 어디서 가지고 온 자료냐면은 조선일보에서 그 다달이 발행하는 월간 조선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월간 잡지 부록으로 나왔던 책이에요. 부록에 실린 월간 조선 부록에 실린 호치민에 관한 자료를 내가 이제 리딩을 한 겁니다. 근데 월간 조선 하면은 또 그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그 월간 조선 편집장을 지냈던 조갑재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 인터넷에 그 유튜브를 보면 조갑재 TV를 하는 분인데 그 양반은 그 이런 유튜브 방송이 아니고 일반 공중파라든지 뭐 종편 방송 이런 데 많이 출연하고 또 조선일보 편집장까지 지냈던 인물이라 조회수가 많이 오릅니다. 그 뭐 나는 유튜브를 해도 조회수가 안 오르지만 과거에 월간 조선 편집장도 지냈었고 또 TV 방송에도 이 공중파 방송, 종편 방송 이런 데도 그 많이 출연했던 그런 그 유력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올렸다 하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조갑재라는 분은 뭘 하는 분이냐면은 우파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또 극우 활동을 하는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만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 조갑재를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조갑재는 과거에 좌파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 말이 도저히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 조갑재라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그 우파적인 그 활동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파 활동을 하는 사람이 과거에 좌파 활동을 했다? 도저히 지만원 씨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지만원 씨가 제시하는 그 조갑재의 과거에 그 좌파 활동을 했던 증거들을 이렇게 내놓는데 아 진짜 이 조갑재 씨가 과거에는 그 좌파 활동을 했더라고요. 좌파에 속했던 인물이더라고요. 과거에는 이 조갑재 씨가 좌파적인 그런 색깔의 책을 집필하고 그랬었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우파로다가 돌아섰더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조갑재라는 그 우파 활동을 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김일성이가 베트남의 호지명과 같았다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활동을 하는 우파적인 인물이 이 호지민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베트남의 호지명과 같았더라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갑재라는 양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나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베트남의 호지명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북한의 김일성이가 베트남의 호지명과 같았다면은 호지명과 같이 그렇게 청렴하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청렴했더라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됐다. 그 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공산주의자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느냐. 호지명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청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의 성직자처럼 그렇게 청렴하게 살았다. 최고 권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청렴하게 성직자처럼 청렴하게 살아간 사람이 호지명이다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면에 베트남의 자유주의 정권 자유주의 정권 월남의 티우 대통령은 썩었다, 부패했다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이끄는 호지명이는 청렴하고 아주 그렇지만 자유주의를 이끄는 티우 대통령은 썩고 부패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거듭드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장관이 썩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장관이 썩으면은 월남처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을 거대한 무기로 승화시켜놓고 프랑스, 미국, 중국과 싸워 자주 지켰다. 만약 호지민이 북한 지도자였다면 남한은 공산화 됐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호지민이 공산주의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존경할 만한 사람은 존경을 해야 된다 그거죠. 이념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호지명이라는 사람은 참 그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민심을 거대한 무기로 승화시켜놓고 프랑스 이 베트남이 말이죠. 과거에는 이 프랑스 식민지였댔어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었잖아요. 이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었습니다. 프랑스, 미국, 중국과 싸워 자주 지켰다. 만약 호지민이 북한 지도자였다면 남한은 공산화 됐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남의 호지민도 20세기 20대 지도자로 뽑혔다. 호지민은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결합시켰고 게릴라 전략을 완성시킨 인물로 평가되었다. 호지민이 지도한 월남은 20세기 3대 강국과 싸워 모두 이긴 위대한 기록을 갖고 있다. 프랑스, 미국 그리고 중국과 대결하여 자주를 지킨 나라가 월남이고 호지민의 지도력이었다. 그래서 호지민이가 이끄는 월맹은 3대 강국과 싸워서 모두 승리했다고 하죠. 프랑스 식민지에 있다가 프랑스와 싸웠고 미국과 싸웠고 그리고 중국과 싸워서 이 3대 강국들과 싸워서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호지민이가 이끄는 베트남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통일까지 이룩했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호지민은 청렴하고 단순한 생활을 했다. 그는 그런 솔선수범으로서 월남 인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민심을 거대한 무기로 승화시켰다. 미국은 월남전에 50만 대군을 보냈지만 호지민은 수천만의 인민을 전사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미국은 월남전에서 5만 명의 전사자가 나자 손을 들었는데 호지민은 300만의 전사자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걸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월남전에서 5만 명의 사상자가 나자 이제 손을 들었는데 호지민은 300만의 전사자가 나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인민들을 민족주의로 무장시킴으로써 전 인민을 혁명의 예비군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만약 호지민 같은 사람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남한은 공산화 되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월남은 통일을 완수한 뒤 공산주의에서 탈피하여 개방정책 개방정책으로 나가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로 통일하고 그렇게 통일이 된 후에는 이제 모든 것을 개방주의로 나가서
모든 자본을 받아들이고 자본주의와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경제를 지금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호치민은 공산주의를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한 것이지 공산주의란 주의란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종속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다. 그렇죠. 호치민은 통일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활용을 했지만 그러나 막상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로 통일을 한 후에는 여러 세계 민주 자본 국가들과 손을 잡고 자본을 받아들이고 개방을 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이지만 공산주의에 맹목적으로 종속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은 호치민은 중국의 그 등소평과 유사한 점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등소평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등소평도 공산주의자이긴 하지만, 공산주의자이긴 하지만 공산주의에 맹목적으로 종속되지는 않은 인물이잖아요. 호지명이 등소평이가 공산주의자이긴 하지만 등소평이가 자기가 집권하고서는 세계 모든 민주 국가들과 손을 잡고 개방시키고 자본을 받아들였다고죠. 그러니까 이 호지민은 중국으로 말하면 이 등소평과 같은 인물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호지민이야말로 주체적인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의 낡아빠진 교리를 버리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한 수구 세력이자 사대주의자다. 그와 반면에 이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은 레닌 스탈린의 그 레닌 스탈린 뭐 이런 게 낡아빠진 그런 교리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선정 20세기 20대 인물에 대해 조갑제. 아까도 내가 조갑제라는 인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얘기가 이 조갑제 씨가 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북한의 김일성이가 월남의 호지민과 같은 인물이었다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조갑제 씨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봅시다.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의 주변부에 있다. 중화 사상적 관점에서 4대 오랑캐 중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남은 두 나라가 한국과 베트남이다. 두 나라는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그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의 이제 주변부에 있는 중국의 이렇게 주변부에 붙어 있는 나라라는 거죠. 중국의 주변에 붙어 있으면서도 공산화가 중국이 흡수되지 않은 나라는 베트남과 한국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한국은 이제 공통점이 많다고 하죠. 첫째, 거대한 중국 대륙 변방에서 독자 생존했고. 둘째,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으며, 셋째, 유교 문화와 한자, 과거 제도를 도입해 중앙 집권적 체제를 이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과 한국의 이제 동일한 동일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교 문화. 이 베트남에도 유교 문화가 있었다래요. 지금은 내가 뭐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지금은 유교 문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한자. 한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자 문화권이고 그 이제 베트남도 한자 문화권인데 그렇죠.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은 열강의 식민지가 된 점도 비슷하다. 한국은 1910년 일본에 병합됐고 베트남은 1858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는데 이어 일본 식민지로 전락했다. 이후 베트남은 남북이 대립하다 1975년 통일됐다. 한국과 베트남의 국부가 이승만과 호치민이다. 두 사람은 정치, 경제, 사상적 지향이 달랐다. 그래서 이제 한국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과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과는 정치, 경제, 사상적으로 많이 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그 이승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그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이승만이를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우파들은 이승만이를 뭐 국부 수준으로 추앙하죠. 그래서 이 조갑제라는 분은 우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파 활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조갑제라는 분은 이승만이를 굉장히 그 높게 평가하는 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호치민은 1890년 5월 19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웅해안 송 남단현 안추 마을에서 태어났다. 원래의 이름은 응우옌신궁이며 자는 떠타인, 호는 아이꾸옥, 투옥등인데 베트남 사람들에겐 호 아저씨로 불린다. 그의 생전 가명과 필명은 160여 개나 됐다고 한다. 그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 아, 그러니까 그 가명과 필명이 한 160여 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호칭이, 부르는 이름, 남이 부르는 이름 호칭이 이름이 160여 개나 됐다고 하네요. 이 호지명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호지명이란 인생이 얼마나 그 드라마틱했는가. 이런 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응우옌 신삭은 유학자였고 어머니 호왕띠로완 역시 농사를 지으며 서당 훈장도 하던 유학자의 딸이었다. 그에게는 세 명의 형제가 있었다. 누나 반니에는 프랑스 육군 사모녀였고 형 응우옌 시키엠은 점성술사이면서 베트남 전통 의학으로 진료도 했다. 또 다른 형 응우옌 시뉘아는 어려서 죽었다. 호치민의 아버지와 형 누나는 모두가 적극적이건 혹은 소극적이건 항불운동에 가담했다. 그러니까 호치민의 아버지와 형 누나 가족이 모두 그 항불운동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었다고 내가 했었잖아요. 프랑스와 이렇게 프랑스에게 저항을 하는 그런 항불운동에 가담했었다 이 말입니다. 호치민은 어릴 적 한학을 배웠고 국립학교 격인 국학에서 1년을 수학하고 중학교에서 4년을 공부했다. 그는 베트남어 외에도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에 능통했다. 러시아어에도 웬만큼 말하고 쓸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한다. 호치민은 프랑스 총독부 수학교 교사가 됐으나 그래서 이제 호치민은 뭐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어 외에도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도 능통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호치민은 프랑스 식민지 하에서 소학교 교사가 됐으나 1911년 1월 그만두고 6개월 동안 기술훈련원에 다닌 뒤 그해 6월 5일 응우옌 바라라는 가명으로 프랑스의 증기선 아밀랄 라투슈 트레빌 호의 견습 요리사가 돼 프랑스로 건너갔다. 이후 호치민은 프랑스, 알제리, 튀니지, 콩고, 영국, 미국 등을 오가며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다. 호치민은 언제 어떠한 계기를 거쳐 공산주의자가 됐는가? 네. 이게 1921년 무렵의 호치민입니다. 1921년 당시의 그 호치민의 모습이죠. 이때는 비교적 젊었을 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아래는 이 소련 유학 시절의 호지민, 앞줄 왼쪽 세 번째가 박건영, 맨 뒷줄 맨 오른쪽이 호치민이다. 그러니까 앞줄 왼쪽 세 번째니까 이게 박건영이네요. 박건영과 호지민이가 같이 찍은 이제 사진이죠. 이게 박건영입니다. 그리고 호지민은 맨 오른쪽이 호치민이다. 이게 호치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건영, 이게 호치민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치민이 해외로 가기 이전에 그의 가족들은 적극적 혹은 소극적 항불운동에 가담했다.
이런 영향 탓인지 호치민 역시 1908년 농민운동을 벌이다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프랑스 경찰의 체포를 피해 호치민이 선택한 길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었다. 호치민은 기선을 타고 바다 위에서 2년을 보냈다. 이때 그는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식민지 항구 도시에서 가혹한 현실을 봤다. 1921년 무렵부터 집필한 그의 글을 보면 호치민은 식민지 사람들이 겪는 절망적인 궁핍과 유럽 압제자들의 야만적인 행동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호치민은 미국 뉴욕과 보스턴에서도 산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시아 이민자들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사실에 감명받았다고 한다. 그 호치민은 미국과 뉴욕 보스턴에서도 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호치민이 이제 자유주의 최고의 자유주의 국가 미국에서도 살았다 그 말이죠. 처음에는 아시아 이민자들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사실에 감명받았다고 한다. 또 맨해튼이 마천루를 보며 뉴욕이 서구 진보의 원형이라는 인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KKK 단이 흑인에게 린치를 가하는 장면을 보면서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간파했다. 호치민은 훗날 미국에 간 이후에 대해 베트남인들이 프랑스 식민지 체제 전복 운동을 벌일 때 미국이 도와줄 것인지를 알고 싶었지만 베트남은 결코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호치민은 영국에도 간 적이 있었다. 당시 영국에선 식민지 출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민족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그는 중국인과 인도인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조직된 해외 노동자 연합에 가입해 대표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영국 공장의 노동 조건을 개선한 데 헌신한 노동자 비밀 조직이었다. 그는 리퍼블을 방문해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시위에 가담하기도 했다. 이로써 호치민은 본격적으로 민족운동과 정치활동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1917년 말 호치민은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다. 그의 파리행은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파리가 반식민주주의 민족운동을 위한 세계적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파리에서 그는 사회주의 작가나 급진적 소설가 그룹과 모임을 가졌고 급진적 정치단체인 포브르 클럽에서 식민치하 베트남인들의 고난을 주제로 연설했다. 무엇보다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파리 5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인 공동체를 집결시키는 데 주력했다. 당시 파리 베트남인들은 민족감정은 강했지만 이를 독립이라는 대의와 연결시켜 활동하지는 못했다. 호치민은 베트남인들을 중심으로 안남애국자연연합을 결성해 이를 실현하려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베트남인들은 누구나 그 민족감정은 강했지만 이렇게 서로가 이 그룹으로 모여서 뭉치는 힘이 약했다 그거죠. 근데 이 호치민이 등장해가지고 안남애국자연연합을 결성해가지고 이제 뭉치는 힘이 부족했던 그 베트남인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집합시켜가지고 뭉치게 하는 그런 운동에 이제 전력했다고 합니다. 1919년 1월 승리한 연합국 지도자들이 베르사유 궁에 모여 동맹국들과 평화조약 문제를 논의할 때 식민지 문제가 논의됐다. 이때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모든 민족에게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14개 조의 선언을 통해 전 세계 식민지 민족의 열망에 불을 댕겼다. 호치민은 윌슨 대통령의 이상을 동남아시아 프랑스 식민지에도 적용할 것을 연합국 지도자들에게 호소하는 1919년
6월 18일자의 8개조 청원을 발표했다. 이 8개조, 그러니까 호치민이 주장한 이 8개조 청원을 한번 봅시다. 1. 베트남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라. 2. 베트남인이 유럽인과 동등한 사법적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성실한 베트남인들에게 공포를 심고 억압의 도구가 되었던 특별재판소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사법체계를 개혁하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타국으로의 이주와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라. 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학교와 직업학교를 각 성에 설치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라. 통치자의 보고에 따르는 체제를 법에 기반한 체제로 전환하라. 프랑스 의회가 베트남인의 뜻과 열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회에 베트남 민중이 직접 선출한 대표의 자리를 마련하라. 그래서 이 그 호치민이가 주장한 이 8개조를 보면은 호치민은 공산주의자라고는 하지만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공산주의자이긴 하지만 이 호치민이가 주장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이거는 뭐 민주주의 지도자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니 모든 자유를 주장하고 나온 거예요. 베트남 정치범을 석방하라. 그리고 뭐 사법체계가 억압을 하고 있는데 그 억압을 하는 사법체계를 개혁하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라. 뭐 타국으로 보통 이 마음대로 타국을 자유롭게 이주를 할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라. 누구나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술 교육을 시켜라. 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게 뭐 김일성과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연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은이가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완전히 김일성, 김정은이는 북한 땅을 고립화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호치민은 보십시오. 얼마나 그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은이와는 차원이 달랐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TNBNF 전투에서 베트남군이 포로가 된 프랑스군. 이 전투 승리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 그러니까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군과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도 이게 참 굉장히 오랜 세월을 전쟁으로 보낸 거예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프랑스군과 싸웠고 또 한때는 또 프랑스로부터 이제 벗어나니까 또 일본이 점령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일본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에가 또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나니까 남과 북이 또 분열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가지고 월남과 월맹이 또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남의 이 역사라는 거는 월남의 이 현대사라는 것은 말이죠. 굉장히 그 오랜 장구한 세월 동안 전쟁을 일관했던 그런 역사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불행한 나라가 그 베트남이었는데 그러나 요즘에 와선 다행 참 불행 중 다행이랄까 공산주의로 통일하긴 했지만 그래도 북한처럼 이렇게 고립화 시켜놓지 않고 다 개방을 해서 완전히 자본과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국가들과 손을 잡고 이 개방을 시키고 자본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베트남을 지금 엄청나게 경제 발전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였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불행 중 다행이다. 올바른 길을 베트남이 이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당국은 이러한 청원서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그 호치민이가 이런 그 8개조 항을 주장하고 나오니까 프랑스 사회에서 그 주목받는 인사가 됐다. 그 말했지요.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그 호치민의 청원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19년 6월 청원서 제출로 명성을 얻은 후에 호치민은 프랑스 사회당의 당원이 됐다. 당시 사회당 내부에서는 노선투쟁이 치열했는데 호치민은 급진파 편이었다. 급진파들은 베르사유 평화 안의 반대, 국제적 사회주의 운동 건설, 식민지 피어간 민족들에 대한 공감, 볼셰비키 혁명에 대한 확고한 지지 등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프랑스 사회당 내에 레닌이 만든 제3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이게 코민테른이라는 겁니다. 폭력 혁명의 필요성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굳건히 옹호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호치민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자본주의 옹호자들로부터 소비에트의 혁명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 집회에 자주 참석했다. 이때부터 이제 뭐 그 호치민은 공산주의로 이제 공산주의자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치민의 사회주의적 경향을 지닌 순박한 애국자에서 마르크스주의 혁명가로 변만 결정적 계기는 1920년 여름 레닌이 제2차 코민테른 대회에 제출한 유명한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대한 퇴지였다. 그래서 이제 호치민이 이 순박한 민족 애국자에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변모한 계기가 뭐냐면은 1920년 여름 레닌이 제2차 코민테른 대회에 제출한 유명한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대한 퇴지였다. 이 레닌이라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레닌이라는 사람은 그 제정 러시아 때에서 제정 러시아에서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를 뒤엎고 공산화된 소련을 이제 혁명으로 소련을 한 나라잖아요. 소련 정부를 수립한 인물이잖아요. 이 레닌이. 1920년 7월경 누구나 그에게 급진적 잡지 리마니테에 실린 레닌의 퇴지를 읽어보라고 줬다. 그 이 레닌은 말이죠. 레닌이란 인물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라는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썼지만 그런 사람들은 단지 그냥 이론만 썼다 뿐이지 이론만 썼다 뿐이고 이 실제 공산주의라는 그런 그 정치 체제를 도입한 사람이 이 레닌이죠. 레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레닌은 원래는 그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때였는데 왕이 통치하던 그런 국가였었는데 레닌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국가 명칭을 소련이라고 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크렘린 궁에 가면은 이 레닌의 시체가 이 미라로 만들어져 가지고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크렘린 궁 안에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다래요. 그래서 크렘린 궁 지하에 들어가 보면은 레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사람처럼 아주 그렇게 아주 썩지 않게 이렇게 레닌의 시체가 보관되어 있는 거죠. 북한의 김일성이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잠을 자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썩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호치민은 이 문건을 반복해 읽으면서 레닌을 추종하는 혁명가로 거듭났다. 40년 후인 1960년 7월 호치민은 자신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해 나를 레닌주의로 이끈 것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호치민의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자로 거듭나는 경위와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지금 이거 호치민을 시작한 지가 44번을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동지가 리마니테가 발행한 레닌의 식민지 문제에 대한 논문을 읽어보라고 추천해 줬다. 논문 속에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치 용어가 가득했다. 그러나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읽고 또 읽고 하는 동안에 그 본질을 파악하게 됐다. 레닌의 이론은 나를 크게 흥분시켰고 정열을 끌어오르게 하고 나에게 확신을 갖게 하였다.
문제를 명료하게 포착하고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어 나는 너무 기뻐서 엉겁결에 울음이 나올 정도였다. 나는 방에 혼자 있었지만 마치 군중 앞에 있는 것처럼 압박받고 있는 비참한 동포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라고 외쳤다. 그래서 그 투쟁을 진행하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적인 공부와 실천 활동을 종합시켜가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만이 압박받고 있는 사람들과 전 세계의 노동자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에도 마법의 주머니라는 전설이 있다. 곤란에 부딪혔을 때 이 주머니를 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설이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이 마법이라는 전설이 있는데 마법의 주머니라는 전설이 있는데 어떤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주머니를 열면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그 전설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침이며 베트남 인민을 최후의 승리까지 이끌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까지 이끌며 그 길을 비춰주는 태양이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그 공산주의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 호지명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그 공산주의에 빠져들고 이 우리 이 베트남이 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공산주의다. 이런 확신을 굳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산화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호치민은 1923년 6월 프랑스를 떠나 늦여름에 모스크바에 당도했다. 당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최고 간부 회의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혁명운동 촉진 방법을 고민하고 있던 차였다. 호지민은 레닌의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대한 퇴제에 기초한 보고서를 최고 간부 회의에 제출했다. 그는 당장 필요한 일은 그 지역에서 민족적이고 혁명적인 애국자들과 공산당 사회 공동행동을 도모하는 것이다며 인도 차이나에서의 혁명투쟁의 촉진 방법을 상세히 개진했다. 10월 크렌민궁에서 열린 국제농민회의 인도 차이나 대표로 나가 식민지에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을 혁명운동에 적극 가담시켜야만 코민테른이 비로소 진정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12월에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학습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소련에 오기 전에 이미 어엿한 공산주의자로 성장한 호치민은 코민테른으로부터 인도차이나에 구체적으로 베트남을 대표하는 공산주의자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된다. 이때부터 이제 그 호치민은 외국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죠. 어엿한 공산주의자로 이 사람은 아주 확실한 어엿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그겁니다. 1930년 2월 호지민은 홍콩에서 그때까지 난립한 세계의 공산주의 조직의 대표를 모아 하나로 묶고 베트남 공산당을 창립했다. 베트남 공산당을 이때 그 창립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이제 그 정치 활동을 벌이는 거죠. 이 공산당은 곧 인도차이나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당명을 바꾼 것은 베트남 공산당이라는 당명이 소시민적이고 민족주의적이라는 스탈린의 충고 때문이었다고 한다. 1936년 프랑스 총리 레옹 블룸의 인민전선 정부는 인도차이나 반도 내 좌파들이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호지민은 1930년에 인도차이나 총독부의 법정에서 받은 사형 선고 때문에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망명생활을 했다. 1938년 호지민은 중국 예난에서 마오쩌둥 등과 2개월 정도 생활하기도 했다. 호지민은 1940년부터 중국 원랑선 군민에서 군밍에서 중국 공산당 조직과 함께 활동하며
본국을 향해 홍보 선전 전술을 폈다. 호치민은 충칭에 있을 때면 충칭 허핑으로 우수 예상 1호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자주 들렸다. 그래서 호치민은 충칭에 있을 때 충칭 허핑으로 우수 예상 1호에 위치한 그때 그 호치민이가 중국 충칭에 있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가끔씩 찾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치민은 조국을 잃은 망명계기라는 같은 처지 백범과 상당한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이후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독일과 손잡은 일본 정부는 남방 진출의 일환으로 1940년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북부에 1941년에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남부에 진주했다. 호치민은 1941년 1월 동지들을 베트남으로 파견해 지하조직을 구성하고 각 지역의 청년 당원들을 모집한 한편 지식인들을 포섭했다. 호치민은 홍콩, 모스크바, 예난, 예난이라는 것은 이제 중화민국이죠. 중국의 그러고 윈난선 성 등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인도차이나 정세가 급변하자 1941년 2월 국경을 넘어 조국 베트남의 까오방 성으로 들어갔다. 그해 5월 호치민은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중심으로 베트남 독립을 위한 통일전선 조직인 베트남 독립동맹을 조직하고 일본군에 대한 무장투쟁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일본 프랑스가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이제 프랑스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식민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과 이제 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어 민족 해방을 위한 독립 총봉기를 목표로 단원을 모집하고 세력을 키웠다. 지금 그 시작한 지가 52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때 웅우옌 아이꾸옥이라는 이름 대신 호치민이라는 필명을 정식으로 사용했다. 호치민은 1940년 중국 쓰촨성 충칭을 방문했을 때 프랑스 스파이 또는 일본 스파이로 오인받아 중국 국민당군에게 의해 체포됐다가 1943년 9월에 석방됐다. 그리고 호치민은 저 1942년 중국 수찬성 충칭을 방문했다가 프랑스 스파이, 일본 스파이로 그 오인받아가지고 장개석이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에게 체포되기도 했다. 그러죠. 그랬다가 체포되었다가 1943년 9월에 이제 석방됐다고 하죠. 수감 시절 그는 매일 일기를 쓰면서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한문 단편 시들의 모음집으로 우울한 단상, 금욕적 사고, 혁명을 주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 이제 좀 너무나 이게 또 이 지금 뭐 모니터를 보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리딩을 해 나가거든요. 이 모니터를 오래 보면은 눈이 아물아물하고 좀 그런 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